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가 고정욱입니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저의 까칠한 재석이 시리즈가 아주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인강 세 번째 시리즈로 그 등장인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그 재석이를 읽은 청소년들은 굉장히 이야기가 재미있고 친숙하다고들 말을 하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긴 바로 제가 고전 작품인 춘향전의 이야기 구도를 따왔기 때문입니다. 자, 주인공인 재석이는 이몽룡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향이 역할은 바로 보담이지요. 그리고 그 향단이 역할은 향금이, 그리고 방자 역할을 하는 민성이. 이들이 어우러져서 재밌는 사건을 만들고 함께 해결하면서 우정과 사랑을 쌓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가 재밌는 겁니다. 한국 사람의 정서에 가장 와 닿을 수 있게 제가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주 아름다운 보담이는 남자답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재석이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고, 이들을 두 주인공이 도와주니까 읽을 때마다 재미가 있는 거죠. 이들이 티격태격하는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삶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전 작품을 많이 읽으면 그 안에서 창의성이 나오고 또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전 작품 많이 읽는 거는 절대 돈 드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읽고 교훈을 얻고 그 안에서 저처럼 이야기 구조를 따내고 그러면서 또 재밌는 이야기로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독서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시리즈 읽으시면서 고전 작품도 함께 연관지어서 공부해보고 생각하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까칠한 재석이 시리즈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더욱 재미있고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